아이는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다. 오늘도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.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휴대폰 속 세상. 소리 없는 욕설과 따돌림이 난무하는 이곳은 또 다른 폭력의 현장입니다. 친구들의 놀림과 조롱. 아이는 점점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. 희망과 꿈을 갖기에 이 아이는 너무 지쳤고 또 두렵습니다.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. 몰랐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합니다. 학교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걸그룹 가해자 중학교 시절 학폭 논란으로 사회적 고리를 일으킨 무기한 박탈당하는 앞으로 체크마크를 달 수 없게 됐습니다. 학폭 논란에 결국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. 장난이었던, 몰랐던, 혹은 고의적이었던 학교폭력의 그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로 남습니다. 꿈을 짓밟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까지도 꺼뜨릴 수 있는 학교폭력. 더 행복할 수 있는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.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.